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국세기본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반기를 드는, 반대 의견을 내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게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도 이런 반기를 들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고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오늘 불복, 국세 불복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아예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국세 불복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받지 못한 처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 불복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1심급 을 두고 있는데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만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중복해서 둘다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선택적으로 선택하심으로써 이의신청 후 그것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청구하는 즉 2심급의 과정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복은 어떤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그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의 상대방은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그런 우리 납세자들이 불복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법률적인 이해관계인도 처분을 받은 상대방처럼 그 당사자처럼 불복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세무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대리인도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청구는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기한 내에 청구하셔야 되는데요. 부가처분, 고지처분을 받은 날, 그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심급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90일 이내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고 결정이 난 뒤에 각각 똑같이 90일 이내, 90일 이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은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에 등에 불복하는 그런 규정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부과, 뭐 고지, 결정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그냥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맞나? 적절한가? 라고 한번더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